하루 종일 유튜브를 시청하시나요? 데이트에서도 보고 더 편안한 자세를 찾고 좋아요를 절대 누르지 않고 오후에 새로운 영상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비슷한가요? 이 귀여운 친구는 귀여운 핑크 세상에 살아요. 귀여운 핑크 침대에 앉아서 귀엽고 작은 노트북을 꺼내죠.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악마 같은 악플러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싫어요와 온갖 좋지 않은 말들이 유튜브를 정복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나쁜 말을 적어서 키보드도 버티질 못했어요. 휴, 정말 쓸모없는 키보드네요. 괜찮아요,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끝났나봐요. 귀여운 친구는 잠시 쉴 거래요. 이 두 명은 사랑하는 중인 걸 누가 봐도 잘 알 거예요. 유튜브와 사랑에 빠졌죠. 이 남자는 우후의 엄청난 팬이에요. 하지만 비밀로 하려고 애쓰죠. 영상은 챙겨보지만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큰 실수라고요.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랍니다. 운이 없어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핸드폰이 항상 넘어지네요. 이게 뭐야? 소파에 누워서 영상을 즐기고 있나요?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요? 그럼 이걸 받으세요. 코에요. 유튜브가 보람없는 사랑에 보복을 할 거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실수로 손가락을 찍고 아야! 실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핸드폰을 든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럴 수가, 빠져버렸어요. 다 유튜브 짓이에요. 고치는 방법은 쉬워요. 빨리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삶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친구가 우후의 구독과 모든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놨어요. 이제 루저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변했네요. 드디어 유튜브가 절 용서했나봐요. 이럴 수가, 너무 슬퍼요. 이렇게 끝나다니. 도대체 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왜 인터넷이 끊긴 거죠? 제 인터넷은 너무 무정하네요. 여기도 인터넷이 느린가 봐요. 아주 느리네요. 계속 로딩을 하고 아예 그냥 멈춰 있어요. 못 참겠네요. 제발 버퍼링 좀 그만 걸리자. 오! 드디어! 안 돼! 또 멈췄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인터넷만 멈춘 게 아니라 친구의 삶도 멈춰버렸어요. 내가 냉장고를 왜 열었더라? 아, 맞다! 바나나!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 분! 어떤 영화 보실래요? 저기요! 아, 네, 죄송해요. 저기 끝에서 두 번째요. 알겠습니다. 20불이에요. 저기요? 돈 내실 건가요? 아, 내야죠. 여기 티켓이요. 들어가세요. 자기야, 좋은 소식이 있어. 두 줄이야. 너 이제 아빠가 될 거야. 잠깐, 너 괜찮아?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꺼졌네요. 안 돼. 멈출 순 없는데. 빨리. 충전기가 어딨더라? 여긴가? 아니, 여긴 아닌데. 서랍 안에? 이건 아니고. 오, 플러피! 여기 있었네. 드디어 찾았어요. 빨리, 꺼지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휴. 네? 그래도 꺼졌다고요? 충전기를 벽에 안 꽂았네요.
이 유튜브 시청자는 언제나 불편해 보여요. 의자가 너무 딱딱해. 이건 너무 흔들거리고. 이건 너무 부드러워. 소파는 방석이 부족하네. 이래도 불편하네. 이렇게 누워볼까? 드디어 완벽한 자세를 찾았어요. 이제 계속 볼게요. 이 친구는 화장실에서 자연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네? 벌써 3시간이 됐다고요? 안 돼. 안타깝게도 다리가 완전히 잠들었네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완전 대왕 도마뱀 같네요. 자유를 위해 기어가고 있어요. 힘내,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팝콘을 여기저기 흘려요. 저기요, 조심 좀 해줄 수 없나요? 저희는 배우라고요.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너무 무례하네요. 네?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더 드릴까요? 해보자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기 지루한가요?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이 친구는 스크린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영상이 자꾸 반대쪽으로 돌아가네요. 포기할 순 없어요. 스크린에 맞춰서 몸을 돌려볼게요. 영상이 또 돌아가서 저도 돌았어요. 영상을 앉아서, 누워서, 거꾸로, 반대로. 그래도 계속 마음대로 돌아가 버려요. 드디어 됐다. 완벽한 각도네요. 수평이 딱 맞았어요. 가만히 숨도 멈출게요. 안 돼. 또야? 배신자. TV로 연결하면 문제 없겠죠? 준비됐어요. 이제 편안히 즐겨볼게요. 굉장히 까다로운 유튜브 시청자예요. 어떤 영상들이 떴지? 스킵, 스킵, 스킵. 이게 요새 뜨는 영상이라고요? 나중에 볼게요. 이건 벌써 봤고, 이건 10번도 더 봤어요. 스크롤링만 3시간째예요. 원하는 게 없네요. 팝콘이 더 필요해요. 새로운 팝콘을 준비했으니 이제 유튜브를 더 열심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스크롤도 두 배로 빨리 움직이네요. 하지만 또 팝콘이 떨어졌어요. 핸드폰으로 계속해볼까요? 하지만 고가다로운 시청자는 끝을 보게 됩니다. 축하드려요. 유튜브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셨어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유튜브는 무한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유튜브 영상을 틀긴 하지만 그냥 틀어만 놓고 핸드폰 앱을 사용해요. 새로운 인스타그램 피드, 틱톡, 새로운 메시지. 유튜브만 보고 있을 순 없다고요. 우와, 이거 진짠가? 대단하다. 드디어 2시간과 3파운드의 쿠키 이후에 어? 내가 유튜브를 틀어놨었네? 어쩔 수 없지. 이건 내일 봐야겠다. 이번 시청자는 영상에 푹 빠져서 어디에 물을 주고 있는지 보질 못했어요. 야, 조심해. 내가 대나무를 닮았어? 역시, 우산을 챙겨와서 다행이에요. 저기요, 왜 우산을 쓰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 여러 시청자들이 어땠나요? 여러분이나 친구가 비슷하거나 생각났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